Times. 네, 집에서 반려동물로 펭귄을 못 키우신다면 이 기타를 사십시오. 네, 한때는 내가 제일 이뻤다, 펭귄. 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집에서 펭귄을 못 키우죠. 네, 못 키우니까 사셔야 되겠네요.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뭐, 펭귄을 애완으로 기를 수가 없죠. 없죠, 없을 거야. 네, 뭐. 법으로 아마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올빼미 한번 키워보고 싶었는데 올빼미를 키운다고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애완용 올빼미 진짜 키웠거든요. 요만한 아. 올빼미. 근데 가까운 나라 일본은 키워요. 아 근데 우리는 불법인가요? 키우고 요만한 올빼미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손바닥에 올릴만한 아, 올빼미. 올빼미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돌아가고 막 그래. 근데 눈도 꿈벅꿈벅거리고 엄청 귀엽거든요. 그렇군요. 하여튼 참 독특한 의지가 있어요. 올빼미를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니 신기하네요. 그 펭귄 누가, 영상 봐봐요. 아 보면 생각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펭귄 누가 키우더라? 동물원. 아 이거 그러니까, 아, 동물원에 가게 아니야? 키우지. 에반게리온에 나오나? 에반게리온에서 아, 미사토가 키우죠. 미사토가 키우. 아 그 펭귄 이렇게 다 쫓아다니는 애완 펭귄 예쁘죠. 냉장고에다 넣어갖고 맞아. 맞다. 냉장고에 살잖아요.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58 펭귄. 진짜 은총 씨가 58 펭귄. 아, 58 펭귄. 아니 이게 너무 58 펭귄이라고 해서 이거 58 개띠 같고 막 약간 좀 그런 느낌이야. 네. 그렇지. G6134T58 빈티지 셀렉트 58 펭귄 빅스비거든요. 실제로 58 펭귄이 맞긴 맞아요. 은총 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한때는 제일 예뻤다. 진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쁜 지금도 기타. 제일 예뻐요. 맞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기타 막 약간 이런 걸 꼽을 때 뭔가 밈처럼 이제 등장하는 네. 기타들이 그레치의 화이트 팔콘과 네, 화이트 펭귄.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가장 압도적인 디자인 조합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뇌리에 꽂힌 게 이제 화이트와 골드 조합. 네. 이게 그 과골. 기타 디자인에 과골. 있어서는 거의 역대급 색조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최고의 디자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저희가 이번에 지난 시간에 이제 금보라를 보면서 아 금색이랑 흰색만 어울리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다른 것도 얼마든지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구나 나는 또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계기였는데 어쨌든 이거는 전통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색조합 흰색과 금색입니다. 흰금 골드 골드 야. 자, 이게 펭귄을 저희가 예전에 언제 했나 보니까 2013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보고 오세요. 네, 되게 젊었더라고요. 봤는데 야, 이거 진짜 젊다. 선생님도 저도. 저는 이제 8년 전이니까 저는 완전 30대 갓 넘어갔을 때 그때 뭐 하나. 소주 몇 잔 줄 때인가요? 그때 소주점 막 이런 거 줄 때 선생님 소주점 네 잔 반 저는 해장국점 막 네 그릇 반 막 이렇게 드렸는데 선생님이 진짜 머리가 새까맣습니다. 그렇죠. 아, 그거... 아, 일단 그리고 선생님 턱선이 살아있네요. 선생님 여기 라인 그렇습니다. 아 빼야지. 선생님 다시 그레치 산다면 이거 산다. 네 잔 반 주셨고요. 저는 매보다 높이 나는 펭귄 이게 화이트 팔콘을 이제 화이트 팔콘. 네, 염두에 두고 한 얘기죠. 네, 그래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랜만에 다시 58 펭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58 펭귄은 이제 이 바디가 팔콘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디자인적인 네, 그렇죠. 네 디자인적인 그런 특징은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펭귄이랑 팔콘이랑 차이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팔콘은 이거보다 훨씬 큰 할로우 바디로 네, 세미 할로우 아닙니다. 그냥 네. 뻥 뚫렸습니다. 네, 할로우입니다. 할로우. 그래서 예전에 그걸 장범준 님이 이제 실제로 공연 때 좀 들고 나오면서 뭐 많은 분들 대중분들한테도 좀 익숙해진 그런 디자인이 됐죠. 자, 화이트 팔콘은 뭐 대표적으로 뭐 레드 칠리 페퍼스의 호텔 아 호텔 같은 소리하고 있냐. 캘리포니아케이션. 네, 캘리포니케이션. 네, 캘리포니케이션. 그 곡에서 호텔 캘리포니아. 호텔 캘리포니아. 네, 합쳐서 호텔 캘리포니케이션.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489만원 네,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죠. 비싸네요. 네 비쌉니다. 전장 104.5cm 무게는 3.94kg 두께는 49에 이게 아래판에는 저기가 없어요. 빤빤한데. 네, 뒷판은 빤빤한데 위쪽에 살짝 아치가 있어서 네, 52로 조감이 보입니다. 이건 체인버드 바디이기 때문에 완전 솔리드는 아니고요. 안에가 좀 비어있어요. 네, 3.94kg라는 무게가 체인버를 뚫어도 좀 무겁게 나오기는 했네요. 네. 네, 12프레트 뚫레는 약간 도브테일에 얹혀져 있는 부분이라 79로 좀 두텁게 나왔고요. 아치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탑에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네. 스탠다드 U쉐입 넥이고요. 역시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헤드머신은 그로버 임페리얼 다이제스트 헤드머신. 헤드머신. 네,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금장 헤드머신 보실 수가 있고요. 본넛에 42.86mm 너트넙입니다. 에보니 지판에 이 특유의 요 인레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달 인레이. 그리고
지판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5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 그리고 픽업은 TV존스의 필터 트론 클래식 두 개가 역시나 화려한 금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2볼륨, 마스터 볼륨,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스페이스 컨트롤과 빅스비, B3GB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팬더 앰프고요. 다이나믹스9이네요. 마샬에서는 픽업 하나당 스페이스 컨트롤 세 개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힘들다 씨. 맞네요. 네.
멋있습니다. 마사기 제 첫 끝. 네, 선생님. 한때는 제가 6120 메인 기타로 썼었는데. 아. 그죠? 이 가운데로 놓고. 제가 뭐지? 네. 개나 세자. 개나 한번 놓을까요? 세자 병호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사운드 이제 우리 다 들어본 건가요? 마지막까지? 네. 네, 그러면 바로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맞습니다. 자, 이렇게 펭귄 빅스비 모델 같이 쭉 들어봤고요. 아, 나 유튜브가 공연하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아, 은총 씨 또 멋지시죠. 오늘 시연. 왜 이렇게 지연을... 오늘 약간 콘서트 모드죠. 네. 네. 약간 뭔가 약간 남미에 있는 것 같은 맞아, 그런 맞아, 느낌. 맞아. 네. 김윤총의 월드 느낌? 투어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아, 가고 싶다. 네. 월드 투어.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58년도 미녀는 지금도 이쁘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아름답긴 아름답네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미사 또는 예뻤다. 알겠습니다. 저는 눈으로 듣는 사운드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눈우? 눈으로 듣는 눈으로 사운드. 듣는 네, 눈우 눈우 산투가 네. 갑자기 생각나는 눈우 경질됐죠? 네. 네. 눈으로 듣는 사운드 스커드 드리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디테일은 다 다른데 양상은 비슷해요. 네. 그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네.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똑같은 네. 거죠. 네, 선생님은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9로 총점 77점 나왔고요. 연총 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20으로 총점이 78점이 나왔습니다. 똑같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네, 저 사운드 30, 가성비 12, 편의성 14, 디자인 19. 이게 왜 그러냐면 네, 75점. 평균 점수는 76.67입니다. 높은 점수이기는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그 타겟팅이 확실한 기타. 네네네. 맞습니다.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좋아하고 평생 나는 넌 그 기타를 칠 일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평생 안 치는 수밖에 없는 기타라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연기력이 준수하긴 한데 너무 얼굴이 잘생기고 너무 예뻐가지고 연기력이 약간 폄하당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뭐 얼굴 잘생겼지 연기 잘하는 건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연기도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운드도 보면 사운드 좀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너무 디자인 쪽에 이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운드에 대한 저평가를 받기가 쉬운 그런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나름대로 아까 다이나믹스 9을 들어보니까 네네. 뭐 쓸 톤이나 하나 정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라는 거죠. 사실 그 연기도 잘생긴 사람이 연기하면 그냥 얼굴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잘생김을 연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양상이 똑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네. 스쿼드 양상을 보셨고요. 네. 76.67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그 금보라 모델이 네. 19.33이었거든요. 디자인 점수가. 디자인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네. 이뻐요. 둘 다 이쁘고 그 워십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앰비언트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 듀젠버그랑 이제 이렇게 좀 쌍벽을 좀 네,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렇습니다. 조금 더 빈티지한 거 소리 내고 싶다면 이쪽으로 요거. 오시면 되고 아니야 난 좀 더 좀 렌지도 높고 조금 더 현대적이었으면 좋겠어 하면 이제 듀젠버그로 가시는 거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필터 트론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이 두 브랜드가 거의 뭐 다 하고 있다고 네.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역사적인 58. 예쁜 디자인의 상징과도 같은 기타 58 펭귄까지 보셨고요. 58 펭귄. 네, 58 펭귄.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기타 같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응춘초를 연주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 콘서트 진짜 잘 봤습니다. 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